주인장의 하루 일과는 매일 아침 싱싱한 갈치를 손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데요. 사장님. 예. 대부분 갈치는 구이나 조림으로 먹는 음식 아니에요? 예, 맞습니다. 예. 아, 근데 그렇죠. 왜 지금 회를 뜨시는 거예요? 아, 요거는 조림하려고 예, 지금 뜨고 있습니다. 아, 뼈를 발라내고 살만? 예, 살만 이렇게 해서 조림을 해 주는 거. 갈치 상태가 좋으니까 가능한 거예요. 잡수기 좋게 하기 위해서. 갈치는 좀 어떤 거 쓰고 계세요? 신기하지 않네요. 제주산 그 준악으로 잡은 낚시로 잡은 그 갈치만 쓰고 있습니다. 준악이요? 네, 준악으로. 제주 낚시의 참맛은 이 준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. 준악으로 잡은 갈치는 이제 그 바늘이 내장이나 이제 이렇게 입에 걸려 있어요. 예, 그러면 요걸 이제 조심해서 이게 싱싱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거든요.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눈이 맑게 생겼고 이제 그 여기 예, 눈 깨끗한 살이 깨끗하게 이렇게 은빛 다르네요. 색깔이 이렇게 나는 갈치가 A급 갈치입니다. 작은 가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상급의 갈치는 뼈를 모아 모아 육수를 내는 데 사용하는데요. 아, 육수로. 비릴 것 같은데. 아, 이 갈치는 다른 생선하고 틀려서 비리지가 않아요. 예, 아, 예. 그리고 너무 오래 끓여도 안 되고 한 30분 정도 끓이면 뻘겋게 우러나요. 예, 그러면 그 끝입니다. 아니, 지금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거 육수 끓이고 나면요, 이 비닐이 이렇게 떠요. 예, 그래서 그 비닐 건져내는 거예요. 아, 그럼 예. 건져낸 육수물을 쓰시는 거예요? 예, 그렇죠. 건져내고 이제 뼈를 건져낸 다음에 그 육수로 쓰는 거예요. 진정 아낌없이 주는 갈치로세. 갈치조림의 매콤 칼칼한 매력 살려줄 비법 양념과 혀끝에 감기는 감칠맛으로 무장한 육수가 만나 뼈 걷어내고 고운 자태를 뽐내는 은갈치를 품었으니 이것은 갈치조림의 신세계. 갈치조림의 첫 모습을 보고 맛에 의구심을 품었다면은 당장 볼을 당겨 바글바글 끓여 드시라. 이런 순식간에 미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라니.